자, 제 손을 좀 따라와 보세요. 이거 런던차는 또띠아죠. 그리고 이거는 라이스메이커인데, 아, 이 라이스메이커는요, 보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연습해도 잘 안 되고요. 하여간 제가 오늘 짧은 걸로 하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. 이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각을 위한 파브리카. 피망은 파브리카하고 똑같은 거래요. 이름이 하나는 헝가리, 하나는 폴란드식이고, 이거는 적채, 그리고 토마토. 그 다음 요걸 좀 보여주세요. 이거, 제가 그 올리브유에 숙성시켜갖고 이제 구워놓은 거예요. 오늘 목적은 이제 이 황태를 갖다가, 황태포 구이를 갖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제 요리를 하는 거죠. 그러려면 일단 요걸 갖다 이렇게 길게 해주세요. 길게. 그렇게 해갖고 하나 놓고요. 그 다음에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딱 이걸 놓는 거죠. 그런데 너무 길군요. 자르면 돼요. 이제 편하게 지칠 장성입니다. 딱 해서. 네. 그랬고 딱 놓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뭘 생각을 했냐면, 누가 이제 맛있는 음식을 줬어요. 그래서 이걸 갖다 여기다 넣는 거죠. 그죠? 요거 이제 부수적이고 언제든지 주목적은 요 황태입니다. 황태. 색깔이 좋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보기 좋게 적채를 넣고요. 다 적채를. 오늘은요, 아주 간단하게, 간단하게. 그리고 토마토는 생명이잖아요. 그 토마토 딱 한 다음에 여기 비춰주세요. 선물로. 아가 토마토 선물로 딱 하나 끼워주고요. 그리고요. 딸기가 너무 싸길래 딸기도 샀어요. 이렇게. 요렇게 해주는 거예요. 요거를 갖다 가볍게 애들이 먹을 수 있도록. 그 다음에 우리는 요걸 싹 이제 싸는 거죠. 이렇게 싸. 싸는데. 요렇게 싸갖고요. 그냥 이렇게 해서 먹어도 돼요. 이렇게. 이렇게. 그리고 스탑이요. 자,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.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. 좀 편리하게 요걸 좀 짧게 잘라 볼게요. 그죠? 이 고단백을 아이들이 충분히 섭취하도록 하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. 요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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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조그만 것들을 요렇게 모아주는 거죠. 그죠? 그죠? 뭐다? 식감. 시각조건에서 또 하나 요렇게. 그죠? 그 적체는 참, 이게 너무 색깔이 좋은 것 같아요. 그죠? 너무 기네요. 좀 자를게요. 이렇게 해서 또 자르고. 이렇게 또 자르고, 자르고, 자르고. 이제 다 됐어요. 그죠? 요거 두 개, 요렇게. 그 다음에 또, 이렇게 마는 거죠. 이렇게. 말아갖고, 진근이 어머니 갖다 드릴 거거든요. 요렇게 해갖고, 요렇게 해갖고, 여기다 딱 저는 놓겠습니다. 네, 스타트. 예, 이 두툼한 거요. 이건 아주 풍성해요. 근데 이 두툼한 거는 때로는 약간 비릿한 맛이 나서, 올리브유라든가, 다른 걸 잘 향유를 함께 해야 됩니다. 이렇게 하고 이게 살봐요. 이게 좀 큰 건가 봐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조금 이제 그 부분적으로 만든 요걸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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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언제든 뭐다 시각적 빨강색 빨로파 그죠? 시각적 효과가 아삭아삭한 파브리의 식감 이렇게 또 이렇게요. 그래갖고, 자, 요렇게 해서, 진근이 어머니 갖다 드릴게요. 또 옮기고, 스탑, 넵. 아, 이번에는요, 이 라이스 메이커는 만만치 않잖아요. 이제 잘 구부러지고 그랬는데요. 한번 해보죠. 투명하니까 먹음직스러울 수도 있거든요. 야, 하나만 넣고요. 그 다음에, 오늘 저렴하게 구입한 딸기. 요렇게, 딸기. 그 다음에 여기 꼬마 토마토 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식감을 인정할 수가 밖에 없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해요. 그 다음에 잘 아시죠? 그 다음은 다 싸는 거죠. 그죠? 요거 싸니까 이게 다들 그런 분 말씀들 하시더라고요. 별로 이렇게 해서 싹 보여드리기가 싫어요. 싹 또 옮겨 놓을게요. 그 다음에 싸. 자, 여기를 또 이제 황태구이요. 이거 올리브 먹은 겁니다.
그리고 느린 불에 5분 정도에 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느린 불. 이번에는요, 옥수수 콘, 요걸 갖다가 제가 조금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다 해보는 거예요. 그래서 다양하게, 아이들이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. 아주 심플합니다. 뭐 없죠? 그죠? 아, 이거 보여드리면 안 돼요. 너무 슬퍼. 친구이네 어머니는 용서를 하시겠지만 여러분도 용서를 안 할 것 같아. 예쁘긴 하죠? 그리고 거기까지만 찍어요. 자, 이번엔 토마토를 올려놓겠습니다. 토마토에 그 다음 이제 요거 조금 질길 수가 있으니까요. 이렇게요, 이렇게요. 그리고 언제든지 시각적 효과, 그죠? 그래서 요거를 갖다 이렇게 이렇게 놓고요. 그 다음에 왜 제가 적채를 그렇게 좋아하지요? 인상적입니다, 적채. 그리고 피망, 이것도 파브리카 파랑색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죠.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하세요. 복잡하게 많이 넣지 마시고. 그리고 이제 또 잘 못 사잖아요. 자, 이렇게 잘 못 사니까 이해해 주세요. 친구이네 어머니 용서하실 거예요. 여러분들이 용서를 안 하고. 자, 이해해 주세요. 적채가 자꾸 나옵니다. 네, 라이스메이커. 라이스메이커 좀 특이하죠? 네, 이렇게 완료. 자, 오늘의 마지막 것입니다. 제가 좋아하는 적채를 넣겠습니다. 왜? 시각 좋아. 많은 걸 넣으면 안 돼요. 왜냐면 뭐다? 우리가 지금 황태를 아이들에게 이제 서빙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. 예쁘게 하나. 그리고 딸기. 그죠? 아, 노란색이었군요. 이번에는 노란색. 너무 크군요. 그죠? 노란색을 잘라서. 잘 자르면 손가락 자르는 수가 있습니다. 노란색 이렇게. 그 다음 또 이렇게. 자, 그 다음 또띠의 원칙. 잘 말아라. 잘 많은 사람 별로 못 봤어요. 다 저도 부서졌잖아요. 이렇게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